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 선거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한 당선자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사람들, 송치된 사람만 해도 11명이고 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자, 30명 안팎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검찰들이 이 수사를 못하도록 관련 법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관련 입법.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람들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된 수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자당 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관련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맞춤형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자 이렇게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검찰도 지금 경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소하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도 내려줬고 그래서 검찰과 이 민주당이 또 한 차례 더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과는 뭐 갈등이 시작됐고 자 그런데 이재명 외에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도 또 방탄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들 보면 이 최고위원인 이은주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지난 26일입니다. 자, 이은주는 지난 3월 달에 한 유튜브 채널을 출연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인데 자, 용인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 자기도 지금 용인에 출마했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게 거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거기 거주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6,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있는데 연고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은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상직도 지금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 정준호 의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 자 이것도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정헌 의원 과방위의 이정헌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양문석 같은 경우는 편법 대출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금으로 쓴다 해놓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을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축소 신고했다. 그래서 양문석도 지금 송치가 돼 있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동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된 건 아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정동영도 자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해 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온 사람만 11명 정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알려진 이런 사람만 다 합치면 자 좋게 20, 30명 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에 그동안 예고됐던 검찰청 해체 법안 외에도 방탄용 입법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용 이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변호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19일 날 화이트 컬러 범죄의 구속 수사와 그리고 재판 원칙을 정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화이트컬러 범죄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인사가 직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강력 범죄 등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 이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못하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게 구속 못하게 하도록. 자, 그래서 김기표는 그동안 사법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했다.
이후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낙인 효과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은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속수사가 아니더라도, 불구속수사하더라도, 자, 이게 알려지면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처신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처신을 조심해라. 자, 그것도 지금 그 앞에는, 자, 이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저 보수 괴멸을 할 때는 해놔놓고,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되니까 그걸 아예 수사를 못하거나 또는 막기 위해서 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경태도 지금 검사의 근무 성적을 매길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검사들의 근무 성적을 매길 때, 자, 유죄를 판결되는 비율, 이걸 보고 성적을 매기라는 겁니다. 검사의 정치적 상수로 인해서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사들이 나중에 무죄를 나올까봐, 그래서 아예 무리한 기소를 못하게 하려고 요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증거 위조나 진술 압박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송치한 혐의의 법정형만큼 처벌받도록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자, 이것도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송치한 혐의가 지금 법정형만큼 처벌받도록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검사들도, 니들도 검사도 당해봐라.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김용민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주철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중에 상설특검법을 활성화하는 특별검사임명법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인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족쇄를 맞는 것이다. 여기 언급한 사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정치인들 수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위축시켜가지고 정치인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너무나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자체의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당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검찰과 전쟁만 하다가 22대 국회가 임기가 다 끝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급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선거법 등등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소를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서서히 당선 무효자들이 계속 속출하지 않을까. 그만큼 재보궐선거도 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막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법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